강준호님께서 그 C3와 그 다음에 그 아슬레타 A00 비교 영상을 아마 보셨나 봐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곧 영상을 보시고 아마 조금 그 제품에 대한 질문이었는데, 제품 질문이 뭐였냐면 레전드 프로 TF와 아슬레타 A00을 같은 사이즈로 비교했을 때 토박스의 공간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하는 거. 그다음 문제는 이제 제가 레전드 9 프로 TF를 리뷰를 해드렸고, 그 다음에 아슬레타 A00 지금 신고 있는 모델이니까 사실은 이제 토박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고, 그 다음에 아슬레타 A005인 경우에 1번이 그거고 2번이 아슬레타 A005가 신발끈이 시작되는 부분에 너비가 좁다고 들었다. 그래서 TM49 275 신었을 때 엄지 손톱만큼 남고 발가락이랑 전족부가 아팠는데 아슬레타 A005 270을 신으면 못 신을 정도이냐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TM4보다 반치수 내려가겠다는 거죠. 기본적으로 저는 TM49 프로도 255고 그 다음에 아슬레타도 255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270과 275를 고민해야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. 그러니까 이제 조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, 아슬레타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신었을 때 아슬레타 제품이 갖고 있는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발이 여기서 이렇게 전족부가 오다가 여기 그 헤드 뒤 거꾸로 보니까 좀 아깝겠네. 여기 쭉 오다가 전족부 헤드 부분에서부터 여기가 확 좁아지는 거죠. 물론 여기가 확 좁아진다 그래서 발볼 전체가 좁아지진 않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? 아슬레타를 신는 분들이 느끼는 편안함과 높은 홀드성,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신발 자체가 여기가 미끈하게 되어 있는 제품보다 더 높은 홀드성을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신발끈이 들어 시작되는 여기 준족부 헤드 부분을 좁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신으면 다소 타이트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신발 라스트와 그 다음에 개인의 족청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신발 어퍼 라스트 구조 자체가 락다운 되는 형태.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이런 니트를 사용하거나 그런 제품들은 여기가 밋밋하게 쭉 되어 있고 단순하게 어퍼의 텐션만을 유지해, 이 텐션만을 가지고 발에 밀착시키는, 락다운 시키는 작업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, 아슬레타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, 뭐, 천연 가죽을 썼다. 그 다음에 미드솔 두텁게 되어 있으면서도 이 평평하게, 플랫하게, 그런 착화감을 만들어준다. 그런 여러 가지 장점과 앞서서, 저도 이 아슬레타를 처음 A001을 신었을 때 느꼈던 낯설감이 뭐였냐면, 바로 그 부분이에요. 신발이 여기까지 무난하게 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딱 들으면서 여기가 딱 좁아지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. 근데 여기가 확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좁아지는 느낌이 그 아슬레타의 신의 한 수였어요. 다른 제품, 다른 일반적인 TF4랑 차이나는 높은 홀드성, 홀드감 이런 것들이 주는 편안함, 밀착감 이런 것들이 이 코파 18.1 TF인 경우에는 이 뒷모습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고, 여기 보이지만 이 앞에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무난하게 쭉 와요. 근데 아슬레타는 여기서 오다가 여기서 쑥 들어가요.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슬레타가 그 신발의 홀드감, 핏감이 다른 TF에 비해서 천연 축구에 가까운 핏감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좁다고 느끼는 거는 요 신발을 신으면서 성인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 핏감이 만들어지면서 자신의 발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이즈를 그게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건데, 이 A001이 그랬었어요. 이 신발의 모양을 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오는 모양들이 일반적인 그 TF하더라고 좀 다르죠. 아슬레타가 이게 오래 신어서 그렇기도 하고 오래 신었기 때문에 제 발 모양이 잘 성형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까지 오는 신발의 모양 구조 자체가 좀 다르죠. 이 신발이 이게 아슬레타의 가장 큰 특징이고 아슬레타 신발만이 주는 홀드성, 높은 착화감 이런 것들의 기본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좀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는 이 신발에
단점이 아니라 신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신발끈 묶는 부분을 가지고 사이즈를 변경하실 필요는 없다. 물론 이제 본인이 나이키 270을 어떤 식으로 신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아슬레타 같은 브랜드를 한 번도 안 신어보셔서 그냥 270으로 가는 게 사이즈 좀 작게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이즈를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뭐 두 제품의 사이즈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순하게 사이즈를 275인데 270을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드릴 수가 없죠. 이런 부분은 다만 이분도 이제 발길을 재서 본인이 110이다 발볼이 이제 본인의 발볼이 110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감이 없죠. 제 발의 볼이 길이가 어느 정도를 모르니까 저는 제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오른발도 250이었는지 253이었는지 오른발 왼발 차가 3mm인가 3mm 정도 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정확하게 지금 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. 그 기계로 하는 것도 아마 있나 본데 스캐닝에서 하지만 어쨌든 그 아슬레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사이즈를 겪으실 때 나이키에 준해서 하면 되지 않나. 그러니까 나이키를 좀 크게 신으셨던 분들은 어차피 볼과 길이 상에서 그 볼과 길이에 이상이 없이 딱 맞게 잘 선택을 하신 경우라고 하면 아슬레타도 나이키 제품이나 아니면 C3도 마찬가지고 아식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다 동일하다. 저는 그렇게 느끼니까 굳이 사이즈를 이렇게 나이키랑 아슬레타를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작년 재작년 거의 한 2년 네오2를 제외하고는 전부 255였어요. 네오2만 260을 신었었고 그 다음에 엄브로 악셀레이터는 아마 이 제품을 제가 구입했을 때 260을 네, 이걸 구입했을 때 260을 구입해서 이게 맞았기 때문에 신형 아슬레타 프로를 구입할 때도 260으로 왔는데 그 260은 약간 큰 감이 있어요. 그 지금 물론 이제 뭐 계속 그 제품 신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뭐 안 신어도 그만이니까 나머지 뭐 홈메일 제가 리뷰해 드렸던 이런 보라트 같은 경우도 250 잘 맞고 하니까 딱히 뭐 문제가 안 되니까 사이즈를 조금 그러니까 발볼이 본인이 늙다 자꾸 막 이런 개념을 갖고 가지 마시고 나이키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 아슬레타가 나이키보다 오히려 발볼이 더 편합니다. 신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. 아슬레타 신으면 신을수록 발볼이 잘 맞게 적응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.